임진년 새해를 맞아 캐나다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도 동포들을 위한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모든 즐겁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다 이제 마음 정리하시고 새롭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곡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교민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한계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모든 동포분들이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Hello everyone. Happy New Year. Warm greetings from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and the Senate of Canada. It has been a truly blessed year, and I hope that in the new year, all of you will have good health and blessings for the new year. 감사합니다. 큰 축복 받고 또 건강하고 또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용기를 가지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용은 네 가지 행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선 장수와 부와 그리고 미덕과 그리고 화합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올해도 동포사회가 화합과 안정 속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2013년 한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한카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풍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동포 사회 여러분들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회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갖자가 금년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용의 띠 새해를 맞이해서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포사회 여기저기에서 젊은 차 세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동해 주시고 1세, 2세가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일하시고 그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오는 해에는 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아주 역동적인 지역사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한인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고 캐나다 한인 사회가 발전하는 2012년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